넥타이 타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교복, 회사원, 정장. 뭔가 격식 차린 듯한 각지고 딱딱한 무드랄까? 지금 내 주변을 보면 타이를 자주 볼 수 있진 않은 것 같다. 근데 SS 시즌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 이쁘네. 네이징된 아이템이 바로 타이. 특히 2022 SS 맨스 마가렛 타월 룩들 중 타이가 쓰인 룩들이 존예였다. 아, 그리고 이 FW 디올 맨스에서도 계속 타이들만 눈에 들어오더라. 확실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패션 취향도 바뀌는데 요즘엔 루즈하지만 어느 정도 차려입은 듯한 느낌의 룩들? 편안하지만 드레시한 면도 있어서 리조트 캐주얼? 확고한 무드가 있진 않지만 패션의 정답이 없듯 룩을 한 단어로 정의하는 것도 겁나 힘들다. 아무튼 그 룩들에 타이가 얹어지면 이쁘지 않을까? 근데 일반적인 타이 말고 좀 더 캐주얼한 맛을 내주는 니트 타이. 이건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의 액세서리로 느껴진다. 그 니트 특유 짜임에서 오는 시각적인 폭은 편안함과 대부분의 니트 타이는 일자로 끝나는 요 디테일이 뭔가 데님? 면 팬츠랑 엄청 잘 어울리지 않을까? 폭도 두껍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고 꽉 조여서 타이를 했을 때랑 풀어헤친 듯 느슨하게 셔츠 버튼 좀 막 풀어주고 연출해줘도 요즘 많이 입는 집업 니트, 카라 니트, 셔츠 요런 아이템들을 얹어주면 내 취향일 것 같다. 그래서 두 개의 브랜드를 사봤는데 첫 번째는 와일드 브릭스. 아직 소심해서 단색으로 주문해봤다. 두 번째는 이지오에서 가성비템이네 하며 주문을 했지만 오지 않는다. 계속 오지 않았다. 김이야, 그럴 줄 알고 매너 그림 갖고 왔잖아. 오, 궁집자 오라마니 매너 있는데? 매너그램, 매너. 같이 웃으셨을 거라 믿는다. 와일드브릭스는 실크 60, 물 40, 탄탄 바삭한데 매끈하면서도 유연한 터치감이라면 매너그램은 2만원대로 궁집자님이 예전에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와일드브릭스 반가격으로 폴리 100%. 확실히 만져보면 다른데 더 바삭하고 건조한 느낌의 느슨한 짜임? 근데 뭔가 나였어도 2만원대였다면 저걸 산다. 자, 이제 내가 상상하는 룩들을 입혀보자면 클래식한 맛으로 베이지 치노에 흰 셔츠를 입고 퍼티그 자켓을 입는데 여기에 타이가 탁. 하지만 이런 클래식함이 자칫 올드한 감성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마가렛 타월을 따라 입어보자. 루즈한 데님에 더비를 신고 흰 셔츠. 거기에 타이를 느슨하게 셔츠 버튼까지 몇 개 풀러주고 요게 핵심 포인트다. 여기에 집업 니트를 얹어줘도 이쁠 것 같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 나는 클래식한 감성이 좋아서 퍼티그 팬츠에 스트라이프 셔츠, 네이비 자켓에 여기다가 타이를 타. 내가 아무리 이쁘다고 우겨도 네이징이 실패라면 루즈한 슬랙스에 바시락 셔츠, 카라 가디건 룩에 니트 타이를 얹어서 카라카라 타이 룩. 요러면 살짝 드레시한, 이지, 미니멀, 캐주얼. 아무리 생각해도 단어 정리 어렵다. 기존에 내게 고정관념 같은 거였을 수 있는 넥타이는 포멀하다 라는 생각을 니트 타이가 어느 정도 바뀌게 해준 것 같다. 남자는 셔츠지 라고 외쳤으면서 타이는 싫어했는데 아무튼 나 이제 타이 좋아한다.